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롤스타입니다. 오늘은 로테이션 멤버라는 타이틀로 랩터스의 벤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빌딩에 접어든 랩터스이지만 벤치야말로 진짜 리빌딩입니다. 주전 선수들은 코어 선수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중심이 잡혀있는 반면 벤치는 신인 선수들이 대거 드래프트되면서 정말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기존 선수들도 있지만 켈리 올린의 오차이 악바지 같은 선수들은 지난 시즌 도중에 합류한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브루스 브라운, 켈리 올린이 오차이 악바지 같은 선수들은 지난 시즌 도중에 합류를 했고 자코비 월트, 조나단 모보, 자말 쉐드, 울리히 촘세 그리고 브랜든 칼스는 이번 시즌부터 합류한 신인들입니다. 즉, 갤럽 템플과 크리스 부셰 이두 선수만 지난 시즌 풀로 뛴 벤치 로테이션 멤버들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핵심 로테이션 멤버, 켈리 올리닉입니다. 무려 11시즌을 NBA에서 뛴 스트레치형 포워드로서 BQ가 좋고 외곽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캐네디언이기 때문에 랩터스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베테랑인 점은 장점이지만 이미 만 33세 나이에 접어든 만큼 특별히 랩터스에 와서 브레이크아웃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이 2년의 계약 안에서 에이징 커브가 나오면서 언젠가 기량 하락이 찾아오는 것도 이제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점은 2년 계약으로 이 켈리 올리닉의 계약이 짧은 계약이고 또 후계자라고 할수 있는 브랜든 칼슨이 벤치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급할 선수는 데비언 미첼입니다. 대학 시절은 물론 세크라멘토 킹스에서도 그의 디펜스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별다른 장기 부상이 없었다는 점 역시 미첼을 믿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이 미첼 본인의 수비력만큼의 공격력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 활로를 뚫어주기엔 좀 무리가 있는 선수라는 점은 단점이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저는 아예 공격력이 못 써먹을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팀 전술이나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평균 10점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루스 브라운이 있습니다. 단신이지만 탄탄한 체구로 1번에서부터 3번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볼수 있는 선수이고요. 현재 로스터상 식스맨으로서 득점을 좀 책임져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브루스 브라운, 모든 뭐 랩터스 팬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선수는 이 선수로서의 가치보다는 현재 랩터스 내에서는 트레이드 에셋으로의 가치가 좀더 높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루스 브라운이 남아서 잘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언제까지나 이 팀에 남아있을 수 있을지 그것이 좀 우려되는 요소입니다. 네, 좀 냉정하죠. 뭐 선수와 팀간 서로 잘못한 건 없지만 헤어질 것을 염두하고 만난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 말이죠. 네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로테이션 멤버 자코비 월터입니다. 자코비 월터의 장점은 아주 젊은 선수라는 점입니다. 이제 겨우 20번째 생일이 지난 선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텐셜대로만 성장해준다면 준수한 3&D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신인 시즌을 맞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는 금물입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로서는 리그에 연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그 가운데서 공수의 시행착오는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측정감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네, 썸머리그를 보니까, 1년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언급드릴 선수는 오차이 악바지입니다. 오차이 악바지의 장점은 누가 봐도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축복받은 신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운동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선수이고, 이러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수비력 역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비력에 비해서 썸머리그에서도 3년차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공격력은 문제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력에서 개선이 없다면 루키 계약 관련해서도 팀 옵션을 발행할지 안 할지 좀팀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팀 내에서 가장 입지가 불안한 선수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엑스팩터 선수들이 있는데요. 저는 조나단 모보 꼽고 있습니다. 랩터스의 현재 로스터에서 포워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튼튼한 신체를 가졌고 또 어느 정도 센스가 있는 조나단 모보가 3점 능력만 어떻게 오프시즌 동안 장착을 한다면 어느 정도 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905에서 주로 플레이할 투웨이 선수들과 자말 쉐드 이 선수들과 크리스 부셰 역시 벤치에 있지만 로테이션과는 조금 거리가 먼 멤버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조나단 모프가 가진 스킬셋이 현재의 랩터스와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3점만 어떻게 해결하면 다음 시즌 중에서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다음 시즌의 랩터스 벤치는 굉장한 약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 몇 면을 살펴봤지만 브루스 브라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3점이 주요 공격 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점이 풀리지 않으면 벤치에서의 공격 굉장히 깝깝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비력은 어떠나? 수비력 역시도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데비언 미첼은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지만 다른 선수들은 수비력에 의문부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차이 아빠진 아직 성장 중인 선수고 자코비 월터는 신인이고 켈리 올리닉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 때도 좋은 디펜더는 아니었습니다. 예전 템파 시절의 벤치가 생각나는 약체이지만 그래도 저는 비교하자면 지금의 벤치 멤버들이 미래가 있고 짜임새가 있다는 점에서 좀더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의 랩터스의 벤치 관련해서 네 가지 주목 포인트 찍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코비 월터의 루키 시즌입니다. 오지 아누노비처럼 좋은 3&D 선수로 커주기를 바란 자코비 월터가 다음 시즌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를 해볼 포인트이고, 오차이 약바지, 약속의 3년 차에 접어들지만 이 오차이 약바지 우리와의 약속이 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배신이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재미난 것은 자코비 월터와 오차이 약바지 두 선수의 피지컬이 거의 비슷하고 포지션도 겹치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력 대 실력으로 두 선수 확실하게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웨이 선수들, 일단은 투웨이 플레이어지만 랩터스 로스터에서 부상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로테이션 멤버로 합류가 가능한 자원들입니다. 자말 쉐드, DJ 칼튼, 브랜든 칼슨, 올리 촘세 각각 가드진과 센터진에서 부상이 생길 경우 백업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리스 무셰인데요. 다음 시즌에도 아쉽지만 로테이션에 합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이 위기 상황을 피하는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트레이드 같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팀을 찾아서 부활할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랩터스에서 굉장히 정이 많이 든 선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 잘 태워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최근 고란 드라기치의 자선 경기를 통해서 오랜만에 복귀한 크리스 보슈가 랩터스를 떠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로 팀 덩컨처럼 플레이오프에서 자주 뛰는 선수가 되고 싶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도 현재 랩터스와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맺었는데요. 뉴욕 닉스로부터도 영입 고려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브루노 페르난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크리스 보시가 떠나고 랩터스는 잠깐 암흑기를 맞이했지만 드로전과 라우리가 잘 성장해준 덕에 플레이오프 단골 손님으로 강팀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러한 라우리와 드로전이 텍사스 대학에서 함께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라우리는 This is what you call family fun 이라면서 여전한 드로전과의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더마 드로전 본인의 자서전 홍보를 위해서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캐나다의 토론토 역시 방문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드로잔을 추억하는 많은 랩터스의 팬들이 드로잔을 보기 위해서 이 이벤트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토론토 살고 있으면 한번 보러 가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안내입니다. 테일런 호튼 터커, 마켈 펄츠 등의 선수들이 여전히 FA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트레이닝 캠프에 대한 구상도 팀들이 거의 다 맞춰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소속팀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즌이 시작된 후에 부상이 있을 경우에 대체 선수로 약간 계약을 맺지 않을까라는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역시 리그는 조용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닝 캠프 계약도 거의 모든 팀이 마감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역시 트레이닝 캠프를 대비하면서 개인 연습 혹은 뭐 휴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게 조용하게 다음 주도 흘러갈 것 같기 때문에 저 역시 오프 시즌 관련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